오늘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. 낮 기온이 서울 28도,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.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크게는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.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후부터 밤 사이 일부 내륙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네,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 머물러 있는데요. 내일은 서쪽에서 다시 비를 가진 구름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부 내륙지방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을 보면 서울 28도, 광주 30도, 대구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.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. 내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